챔피언의 베이스. 나는 챔피언. 챔피언의 베이스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빌드의 최희철입니다. 이제 인사할 때. 자, 오늘은 최희철 선생님, 우리가 어떤 곡을? 2002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싸이 3집에 있는 챔피언. 챔피언이에요. 네. 챔피언. 야, 이게 2002년이면 니생니넹 와르도까뿐데. 니생니는 니생니넹 와르도까뿌라고. 니깐 와르도까. 걔네는 일한이라고 그랬어요. 섬나라 섬나라 아이들이 니생니넹 와르도까뿌라 그랬어요. 저는 이때가 생각하면은 진짜 챔피언을 이거 녹음한지. 네. 이거. 챔피언 이거 있잖아. 챔피언 챔피언 이거 녹음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벌써. 벌써 이게 몇 년이 흐른 거야? 20년 가까이. 가까이 흘렀죠. 네. 18년. 이런 18년이 흘렀네. 네. 이 곡이 나왔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갖고. 아니, 최희철 선생님이 나를 몇 년도에 만났죠? 98년. 98년 말에요. 98년 말에 만나서 내가. 네. 군대를 보냈구나. 네. 내가 그때 희철아. 네. 희철아 군대 잘 갔다 와. 빠이빠이. 네. 최희철. 이거. 네. 제가 기억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훈이랑 바톤 터치. 최훈하고 바톤. 네. 터치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시스트 최훈 선생님이 또 제. 네. 악기 세팅 도와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중고로 구입한 카크레인저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그 안테나를 제가 트렁크에다 탁 달고 다녔어요. 안테나. 왜냐하면 나름 카폰이 있었거든. 오. 가지고 댕기면은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사의 벽돌 핸드폰. 차에다가 딱 끼면 또 카폰 기능이 있어. 오. 스피커도 내장이 돼 있어. 네. 그 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의 그 트렁크 뒤에다가 안테나를 뒤 트렁크에다 안테나를 긴 걸 멋있게 탁 이렇게 달아놔야 되는데. 아, 우리 최훈 선생이 그걸 확 안테나를 탁 부러뜨려 먹었어. 그 어쩌다가 부러뜨린 거예요? 몰라요. 내 악기 실어주다 그랬지 뭐. 그럼 트렁크 열리는 그 문 말고 그 뒤쪽에 달려 있는 거구나. 안테나. 그렇죠. 그럼. 네. 트렁크 열고 짐 실탁 안테나를 빡 쳤네. 그때 이제 베이스 제가 하드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다니던 무렵이었는데. 네. 베이스 하드 케이스를 넣다가 부러뜨려 먹었어.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두고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향후 한 20년 이상 얘기거리에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늘 그렇게 늙은 형을 수시로 보살펴주고. 네. 안부를 여쭤주고. 참 이렇게 저한테 참 친동생 이상으로 그렇게 잘해주신 우리 베이시스트, 최고의 베이스 우리 최훈 선생님께. 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2002년도 참 18년이 된 이런 이 당시에 이곳 싸이가 이제 완전히 새 됐어 이걸로 이제 대박이 나던 시절이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이 이 친구를요 정말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멋지게 이렇게 포장하려 하질 않아. 이 사람은. 싸이는. 본명 박재상. 네. 그 처음에 이제 싸이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 네.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을 가기 전에. 네. 저랑 이제 그 대방동에 있는 예당 음향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처음 저랑 했는데.
뭐라 그럴까 좀 거칠은 면은 있었어요. 네, 음악이 뭐 네.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딱 들어봤더니 음악이 굉장히 뭐 트렌디하고 괜찮아졌어.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아 형님 저 솔직히 저 악보 못 그리고요. 저 코드 몰라요. 딱 그러더라고. 네. 저 코드도 모르고 악보도 잘 몰라요. 형님. 형님이 알아서 그냥 편하게 쳐주시고요. 형님 어 형님 톤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이 보통 이제 음악을 공부해서 이제 버클리를 준비 중에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뭔가 이 아는 척을 좀 하려 하거든. 그 아는 척 한다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렇지. 아무래도. 쉴드를 치는 거일 수도 있지. 네, 네. 근데 우리 이 싸이 박재상 씨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우리 그 뮤직계, 우리 대중 뮤직계에서 몇 안 되는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솔직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급 친해졌어요. 네. 아주 그냥 갑자기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 싸이의 이 챔피언 녹음을 이제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 그 웃어요. 우리 오석준 씨, 우리, 네. 우리 여의도의 엘튼 존, 우리 오석준 씨하고 여의도의 엘튼 존. 요즘에는 응봉동의 엘튼 존인데 응봉동의 엘튼 존. 응봉동의 엘튼 존 우리 오석준 뮤지션하고 셋이서 네. 강남의 그 관세청 올라가다 보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식당에서 네. 술을 먹다가 아, 우리가 도망왔어요. 왜냐면 우리 이 싸이 박재상 씨가 상당한 말술이야. 아 그렇구나. 어,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잘 어마어마한 드렁커야. 이게 아니라 이게 이거 아니고 그건 아닌데요. 네. 자 희철 씨, 자 한 잔, 자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재상 씨는 아 쭉 하면서 이게 그냥 원샷으로 쑥 들어가. 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딱 포스를 딱 보고 느낀 게 이 친구는 절대 내가 술을 대적하려 들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난다. 네, 챔피언이라는 곡이 사실 대박 히트곡이잖아요. 네. 이 곡을 녹음했을 때에 웬 여인이 스튜디오에 한 명 다 와서 앉아 있어. 대단한 미인은 아니시오나 굉장히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어 보이는 여인이 하나 딱 앉아 계시다. 예. 뭐 싸이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 싸이가 태윤이 형님 제 여자친구예요. 야 인사드려 태윤이 형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사하고 뭐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챔피언을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 놀러 왔어요. 와.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러더니 난 그렇게 결혼할 줄 몰랐지. 아. 결혼할 줄 몰랐어. 부인이시구나. 네, 우리 싸이의 재수 씨. 예. 우리 재수 씨가 바로 그분이야. 아 그랬구나. 네.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네. 기억이 뭔가 잘못됐다고 나면 큰일 나는데. 큰일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뭐 저의 이런 어떤 그 흔히들 얘기하는 썰을 듣는 분들이.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태윤이가 저 사람이 대도체 저 이태윤 씨가 뭔데 저렇게 무슨 가요계 기자처럼 수많은 얘기들을 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웬만한 가요계 기자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 그죠. 왜? 연도도 거의 정확하고. 그럼 네. 저는 그 수많은 뮤지션들 가수들하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세션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들리는 얘기들. 그럼 그 세션을 해서 그 증빙 자료가 있잖아. 그 CD 크레딧에 이태윤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태윤이 하는 얘기를 거의 100%의 팩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예전에 그 녹음실 한참 녹음하러 다니실 때 제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 신문 기사에 무슨 연예계 기사가 큰 게 빵 터졌는데 실명이 거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녹음실에서는 어차피 다 관계자니까 그게 실명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 그래서 저 그때 참 많은 거를
알게 됐죠. 항상 뭐든지 뉴스라는 거는 신문에 안 나는 뉴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신문에 날 수가 없는 네. 뉴스가 또 있어. 아무거나 모든 게 다 신문에 나진 않아. 근데 우리는 이제 스튜디오 뮤지션들은 그러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입조심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스스로 또 필터링이 좀 되는 것도 있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좋은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못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 할 얘기도 있고 살다 보면 또 그런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인트로에서 제가 정말 이거 오랜만에 연주를 했는데 네. 이게 일반 디스코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런 건데 네. 이 챔피언은 베이스 라인이 이게 꾹꾹 누르면서도 덤벳 네. 꾹꾹 누르면서 이게 뭔가 리얼 베이스 느낌 리얼 베이스를 쳐놓고 마치 기계 같은 느낌 마치 건반 베이스 미디 베이스를 찍은 것처럼 연주하는 네. 해달라는 게 싸이 씨의 부탁이야. 아, 그게 특별 주문이 들어왔구나. 이게 만약에 사람이 친 것 같이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슬랩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네. 그건 아니래. 우리 싸이 씨는 또 이게 슬랩 또 괜히 불필요하게 많이 뜯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좋아라 하지 않아. 딱 필요할 좋아해. 때만 해라. 네. 네, 이거구나.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음길이도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형님 좀 미디 베이스처럼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노력해볼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둔데둔데 순데순데 리듬인데 이건 둔데둔데수로 가야 돼요. 둔데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기본, 네.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아까 그 2002년에 저 군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악대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저희가 그 시민들을 위한 위문 공연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 이 레퍼토리를 제가 또 연주를 했었어요. 아, 그때도 베이스로 하셨나? 네. 아, 사람들이 이 곡을 하면 난리가 나. 난리가 나. 네. 우리 그거. 네. 최철 선생님이 아까 그 베이스 이펙터로 또 멋있게 또 톤을 잡으셨어. 옥타버라는 이펙터로 고음을 내고 그다음에 그 꼬이꼬이. 꼬이꼬이. 네, 오토와우라는 이펙터 필터 계열. 솔로를 이펙터. 한번 해주실래요? 원, 투. 아, 원. 원래 그냥 나오는 건데. 아, 좋네. 네. 일단은 모든 곡이 일단 벌써 앞에 뭐 랩 나오고 하는데 전부 이 네 마디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이 노래가 역대 그 싸이의 그 신나는 곡들 있잖아요.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뭐 나팔바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곡들 있지만 저는 이 곡이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사람을 들끓게 만드는 딱딱 떨어져 곡이. 네. 나팔바지도 이제 제가 이제 베이스 쳤는데 네. 이번 앨범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만 한번 왔어. 저번에 우리 밥 먹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전화 왔는데. 근데 이 유명한 그 연예인 가수 연예인 중에서 제 성대모사를 하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싸이가 이태원 선생님 성대모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네가 뭐간디 뭐 그 유명한 월드스타 국제가수 싸이가 너를 흉내내 이렇게 우습게 아시는 분들이 근데 현실이 그래요. 팩트예요. 네, 우리 싸이 씨가
녹음실에서 이제 티윤이 형 흉내를 낸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야, 니네들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 흉내를, 제 흉내를 내는 유일한. 하여튼 저는 뭐 영광이죠. 녹음실에서는 솔직히 연예인급이시잖아요. 녹음실에서는 녹음실과 각종 녹음실 및 각종 공연장 대기실에서는 이티윤이가 최고지. 날구라로. 날구라로. 자, 일단은 이 솔로가 제가 아까 굉장히 아주 비지땀을 흘리면서 솔로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솔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02년에 제가 이 솔로도 카피를 했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 이 믹싱 상태가 베이스를 너무 저 밑으로 보내놔서 베이스를 너무 보내놨어. 저도 그게 불만인데 이게 베이스가 좀 전면에서 나서도 그렇게 자기네들 그 어떤 매출이나 수익에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줄여놨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싸이의 목소리하고 베이스 슬랩 베이스의 솔로하고 투탑으로 쫙 전면에 나서도 될 텐데. 그러니까. 예, 너무 네. 이렇게 골키퍼처럼 너무 뒤에다가 맞아요. 배치를 해놔갖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때도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그냥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막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거의 18년 만에 다시 연주를 하시는데. 18년 만에 다시 연주를 하니까 마커스 밀러 베이스 슬랩곡 카피하는 거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내가 처음 제가 친 베이스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일단 천천히 한번 보면은 이게 일단은 이게 오리지널 템포는 지금 116. 그 116이에요. 116인데 116 정도잖아. 이거. 여기서부터 헷갈린다. 또 오랜만에. 자, 천천히. 네. 일단 천천히 연주해 드리면은 F-7의 리프지만 개방현을 사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효과음처럼 A. 두 번째 마디 여기서 약간 꾸부리가 하나 나와. 여기서 약간 꾸부리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디도 이런 게 이런 느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이제 개방현을 철저하게 활용한 효과음처럼 다이디기 오리지널 템포라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일단 네 마디를 한번 연주를 오리지널 템포로 한다면 성공했다. 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담아내기가 생각날까요? 담아내기 좋네. 자, 여러분들 담아내기 기억해 주세요. 양파. 섬나라 저 언어에서 조금 외람된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빠른 그 머릿속에다 이 베이스 패턴을 빨리 집어넣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마디에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 곡의 베이스 톤을 제대로 이렇게 프레이즈를 느끼고 이렇게 카피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저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그때. 이거를 좀 기억도 유추하고 굉장히 저도 이어폰을 꽂고 섬세하게 들어보고 지금 내린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살짝 다를 수도 있나요? 살짝 다를 수는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 등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요 프레이즈로 정리하는 걸로. 다섯 번째 마디도 역시 이런 게 나오죠. 그거 하실 때마다
예전에 그 조용필 선배님한테 재떨이 맞을 뻔하고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요. 아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재떨이를 던질 형님이 아니야. 네, 그냥 네. 내가 괜히 그냥 오바해서 재밌으라고 좀, 좀 이렇게 모든 이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이 살짝 이 MSG를 살짝 MSG를 치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 우리 가왕 용필 형님이 그 재떨이를 그렇게 사용하신 형님은 절대 아니야. 아예 맨손으로 사용해. 으쌰! 맨손으로 사용하시지. 재떨이 무슨 무슨 박상 무슨 연기 배우 박상면 씨도 아니고 무슨 아 넘버3에서 재떨이 그럼 아예 안 그래. 여러분들 전 저기 정정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재떨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이파라자이스. 예. 자꾸 들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마저 가보면은 네. 네. 요게 오리지널 템포로 한번 잠깐 네. 해보면은 아따 두부라두까 아따 이게 참 나이 같은 게 이것이 샤프하게 안 되는구만. 아따 이 베이스는 무엇보다도 지그려가고 이 샤프함 이 갑상선. 아, 저 처음에 그거 하실 때 왜 편도선 갑자기 뜬금없이 왜 편도선이지인데 광고 원본을 보니까 전립선이더라고요. 전립선인데 뭐 공공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립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거기다가 가리키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화면에 잡히지도 않아요. 남자 뭐 전립선 전립선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무엇보다도 편도선 편도선 나야 나야 나 요건 안 했다 내가.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산만하네. 우리가 네. 원래 뭐 그게 우리 컨셉이니까. 자 다섯 번째 마디는 됐다 이거야. 그럼 여섯 번째 마디 아, 이제 살짝 꼬아주셨네요. 그렇지 이것도. 여기서는 플럭이 네. 한번 나와. 세 번째 마지막 비트에 그래서 일곱 번째 마디가 되겠죠. 일곱 번째도 역시 같은 리프로 여기 오리지널 템포로 그냥 했어요. 다다다다 후딧 으딧딴 이런 따따따 그런 리듬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F에서 두구다 두구다 두부다 두부다 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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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때 자. 당시에 요 개방현 쓰는 프레이즈에 좀 꽂히셨던 거 아니에요? 많이 꽂혔어요.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는 그 베이스 테크닉인데 일명 개거품 슬랩. 개거품 슬랩 또 두부라 두부라 두부다 두부다. 자 오늘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2002년에 발표된 싸이의 챔피언 음악에도 네. 베이스 리얼 베이스 솔로가 건재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발음이 오늘 쉬지? 너무 힘드셨나 봐요 오늘. 아 오늘 이거 베이스 치느라고 진땀 빼서 그래. 20년 아 20년 18년 만에. 자, 이런 18년 만에 우리가 네. 참. 자 여러분들 일단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고민되니까 감기에 웬만하면 걸리지 마세요. 네.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늘 여러분들 건강하신 거 건강하시고 건강하신 거 건강하신 거 가정과 또 네.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